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주식이 이제 밀가루니까. 맞아 맞아. 사실 우리는 살이 찐다라는 생각으로 되게 거북하게 생각하고 막 소화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들은 또 그게 아니니까. 근데 이탈리아는 진짜 스파게티든 빵이든 피자든 엄청 많이 먹는데. 맞아요. 근데 왜 이렇게 살들이 별로 안 찌는 거 같은데? 왜 그러지? 그거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도 있죠. 날씬함과 건강함의 비밀을 찾아 신의 레시피가 이탈리아 피렌체에 왔습니다. 매일 피자와 파스타 같은 고탄수화물을 먹어도 소화가 잘 되는 비결은 무엇인지 하나씩 찾아보겠습니다. 특히 피렌체에선 주식인 파스타 외에도 즐겨 먹는 음식이 있다는데요. 이탈리아의 식문화를 보려면 이곳에 가야죠. 150년 동안 피렌체 사람들의 건강한 식탁을 책임져온 역사 깊은 재래시장이랍니다. 시장하면 군침 도는 먹거리를 빼놓을 수 없겠죠? 이곳에 파스타만큼이나 즐겨 먹는 별미가 있다는데요. 기다려서 먹을 정도면 찐인데. 소 막창과 벌집이를 빵에 끼워 먹는 람프레도토는 피렌체의 별미라는데요. 3시간 동안 푹 삶은 내장을 잘게 다진 후 내장을 삶은 육수에 적신 빵에 올려 매콤한 소스를 뿌려 즐긴답니다. 이렇게 피렌체 사람들이 내장 버거를 즐겨온 역사는 150년이 넘었다네요. Prima c'era tantissime mucche, poi originarie di qui. Ora sai, adesso il bestiame viene da tante parti, no? E lì, nel momento in cui macellavano, veniva fatto l'anfredotto, le costoline, le cose, insomma, veniva selezionata e di lì poi chiaramente non si buttava via niente. 내장버거는 피렌체 거리 노점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음식인데요. 값싸고 영양이 풍부해 과거 노동자들에게 든든한 한끼가 됐던 내장버거. 지금은 피렌체를 찾는 관광객들의 입맛까지 사로잡는 명물이 되었습니다. No, l'anfredotto a Venezia non lo trovi da nessuna parte. Per quello veniamo qua a Firenze a mangiarlo. 이탈리아 사람들이 우리나라처럼 내장 요리를 즐길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는데요. 이들은 어떻게 소 부산물을 먹게 되었을까요? 1700년대부터 대대로 정육점을 이어온 분에게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Ma perché? Perché i nobili mangiavano tanto tempo fa, intorno al 1500, mangiavano un pesce di fiume che sembrava un'anguilla che si chiamava lampreda. Però era molto costosa la lampreda e i poveri non potevano permetterselo, che non potevano permettersi di comprare la carne di manzo. Per cui hanno cominciato a mangiare le frattaglie, come il polmone, il cuore, il fegato e gli stomaci, la trippa, lampredotto e centopelle, che sono tre degli stomaci dell'amore. 그러고 보니 피렌체는 가죽의 산지로도 유명합니다. 가죽을 얻기 위해서 소를 많이 잡아야 했는데요. 맛있는 살코기는 부자들이 먹고 남은 소의 부산물은 서민들의 몫이 되면서 내장을 먹게 된 것이라네요. 그러다 보니 내장을 즐기는 레시피도 다양합니다. 이곳 토스카나 지역이 육류가 발달한 식문화를 가지게 된 이유가 또 있는데요. 우리의 한우처럼 이곳 토스카나에서 자라는 토종소 키아니나이 때문입니다. 육질이 부드럽고 풍미가 좋은 키아니나는 스테이크로 즐기는데요. 티본 스테이크의 고장인 피렌체에서만 맛볼 수 있는 전통 음식입니다. 와, 크기가 어마어마하네요. 티본 스테이크의 본고장다운 스케일입니다. 그런데 피렌체 사람들은 어떻게 뼈에 붙은 소고기 등심 요리를 먹기 시작했을까요? Allora, come per la bistecca alla fiorentina, diciamo che ci sono origini molto antiche. Risalgono alla famiglia dei Medici tra il 1400 e il 1500, che la notte di San Lorenzo, il 10 agosto, usavano offrire al popolo fiorentino, al popolo di Firenze, questi tagli di bistecca alla fiorentina. 오랜 역사를 가진 피렌체식 티본 스테이크.
그 레시피를 알아봐야겠죠. 두툼한 고기를 숯불 위에서 굽는 것이 전통적인 방식이라는데요. 고기의 바깥쪽은 바삭하고 안쪽은 신선한 육즙을 그대로 살려서 익혀주는 게 포인트라고 합니다. 익힌 고기는 10분 정도 식힌 다음 약간의 소금만 뿌린다는데요. 스테이크 본연의 맛을 최대한 살려내기 위해서입니다.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피렌체 티본 스테이크. 아, 무슨 맛일지 정말 궁금하네요. Greasy at all, it's fabulous. The flavor is different than a typical U.S. steak. A little deeper flavor. Very good. 그런데 이탈리아 사람들은 이렇게 고탄수화물, 고지방의 음식을 먹는데도 어째서 살이 안 찌는 걸까요? 아우, 얄밀 정도네요. 그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데요. 이탈리아 사람들은 평소 느긋한 산책을 즐기는 건강한 생활 습관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La domenica, qualche volta il sabato ci incontriamo con un'amica o con altre persone e facciamo questo molto semplice giro tranquillo. 파세자타 문화는 소화력을 돕고 비만을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을 위해 이탈리아 정부가 앞장서서 비만을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일까요? 이탈리아는 전 세계적으로 비만율이 낮은 건강 대국입니다. 최근에는 탄수화물이나 글루텐 섭취를 줄이려는 분위기인데요. 주식인 파스타의 트렌드도 바뀌고 있습니다. 이곳은 만두를 닮은 파스타, 라비올리를 전문으로 하는 식당입니다. 그런데 이 집의 라비올리는 좀 특별하다고 하네요. 원래라면 밀가루로 반죽을 하는데요. Il farro dà un sapore migliore alla pasta, dà una certa elasticità alla pasta e il sapore è eccezionale. 파루 곡물로 만드는 라비올리피, 그 레시피가 궁금합니다. 파루 곡물가루에 계란과 약간의 물만 넣고 반죽을 치대기만 하면 되는데요. La farina di grano di farro è praticamente una farina che si può utilizzare per le diete. Ha una digeribilità maggiore col fatto che ha molte fibre. 소화가 잘 돼서 다이어트에 좋다고 하니 저도 한번 따라해봐야겠어요. 시금치와 리코타 치즈로 만든 속을 채우고 반죽피를 맞붙여준 뒤 원형이나 사각 모양으로 잘라주기만 하면 건강한 파스타, 파로 라비올리가 만들어집니다. 빚은 라비올리는 물에 삶아서 소스에 버무리기만 하면 조리 끝! 건강과 맛까지 잡은 라비올리 완성입니다. 소화가 잘 되는 파로 파스타는 다이어트 건강식으로 요즘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하네요. Allora io ho scelto quelli ricotta e spinaci con la pasta al farro perché già lo spinacio e la ricotta sono un po' nutrienti per cui il farro che ha meno calorie per, io lo digerisco meglio avendo un po' di problemi di digestione però ne ho mangiati quattro va benissimo non mi sono appesantita per niente allora ho 100 ravioli con pasta di farro qui c'è poco calorie, quindi è leggero comunque.